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벌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처 길이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48살 운전자와 14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 옥천과 제천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여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추석 전후는 벌이 산란하는 시기로 벌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벌쏘임 환자 6만 3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8월과 9월에 집중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을 만났을 때는 낮은 자세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재빨리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시면 됩니다. 또한 벌초를 할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반경 15m 이내로 접근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 뱀과 벌집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